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은 돌파를 했죠. 33,400포인트는 돌파를 했고 박스권 고점 34,300포인트만 남았네요. 네,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 박스권 고점은 네,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돌파할 수도 뭐 있겠죠. 리먼 사태 때도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네, 폭락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돌파를 안 한다는 네,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게 되더라도 뭐 크게 뭐 올라가지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거래소는 8포인트 네,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네, 2포인트 상승 보였네요. 차트를 보면 오늘 크게 뭐 상승은 보이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네, 전고점까지는 왔네요. 네, 전고점까지는 왔고 오늘 2,500포인트는 네,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2,48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89포인트까지 갔다가 좀 밀리면서 2480포인트에 마감했네요.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네, 이제 550, 6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크게 올랐는데도 코스피는 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골머주 고점 왔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있어서 매물대에 밀리는 경우 밀린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 볼 때는 뭐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금융위기도 잠잠해졌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상승을 만간다면은 네,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뭐 돌파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를 하면 돼요. 하락 신호가 나오면은 네, 5일선 이탈해가지고 하락 신호가 나오면은 이제 뭐 하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강하게 돌파하면 좀 더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동호팜 한동안 오래 쉬다가 오늘도 약간 올라가지고 3,035원에 마감했습니다. 거의 뭐 초창기 때 매수가 왔네요. 네, 앞전에 주봉으로 좀 보면은 3,100원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네, 5,000원까지 갔을 때, 크게 수익을 보고 매도하라 했는데, 그게 두 번 정도 수익이 났죠? 두 번 수익을 보고, 다시 또 3,000원 초반에, 매수를 했는데, 2,700원대에서 한참 놀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매수가가 3,060원인데, 거의 뭐 본전이 다 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안 했어도 본전이 왔고, 수익이 나면은 네,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이글은 오늘 뭐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쭉 밀리면서 3만 200원에 마감했네요. 어제 종가보다 좀 빠지고 1,000원, 1,050원 빠지고 네,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3만 8,900원을 찍고 네, 3만 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가면 고점이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직은 5일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일선을 이탈하고 그러면은 추세가 일단 꺾였다고 보고 그리고 또 21선까지 빠지면은 다시 한번 네, 상승을 보여주고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노는 급등을 보이면서 장주에는 4,270원을 찍었네요. 네, 2,000원대에서 횡보를 계속 보이다가 또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여기서도 뭐 더블이 나왔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600원 할 때 네, 추천했던 종목인데 거의 대박주는 뭐 제가 추천했던 종목에서 거의 다 나와요. 한 80, 90%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에서 대박주가 나옵니다. 예, 다이나믹 디자인도 오늘 또 상한가를 치면서 뭐 기업을 도와하고 있네요.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또 매수가 3,000원 찍고 거의 또 더블을 돌파했네요. 저번에도 4,500원에 추천을 했다가 3,500원까지 빠지고 1,000원이 빠졌었는데 그 뒤로 15,000원 돌파 16,500원까지 올라갔었죠. 다시 3,500원에는 매수하면 수익이 날 거라 했는데 이번에 또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대주주 물량도 없고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쫓아간다는 거는 조금 네 부담스럽네요. EV 첨단 소재도 네, 특이하게 일상주차 끝나고 바로 네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보통 주식은 일상주차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을 줬다가 올라가는 게 원칙인데 요즘 것만큼은 조금 예외라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네, 멤버십 추천주 SNW 오늘 3,9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네,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4,020원 찍었었죠. 끝판에 좀 안 올라가니까 어떤 분이 답답해서 쫙 팔아가지고 좀 밀렸다가 결국에는 3,935원에 마감했습니다. 매수가는 3,550원에 평균 매수를 했는데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목표가 뭐 4,000원, 5,000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5,000원 이렇게 상한가도 칠 수 있고 하고 또 아니면 또 한번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주식은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좀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약간 딸리니까 탄력은 오늘은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보통 종목을 보면은 추천하고 바로 목표가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다 갈 때도 있습니다. 네,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3,000원, 네, 3,200원까지 갔었죠. 2,000원에서 3,000원까지 50% 수익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줬듯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20% 정도 수익을 주다 결국에는 50% 수익을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면 일부 치고받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SNW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좀 일부 팔아보고 오늘도 좀 일부 팔아가지고 어제 100만 원 수익을 챙기고 오늘은 230만 원 수익을 챙겨봤는데 나머지는 네 목표가 가자면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네, 또 매도한 게 있으니까 또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매도해도 추정가 대비 10% 이상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부는 챙겨본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서 추천한 종목도 오늘 추천하자마자 아침에 매수가를 충분히 줬죠. 줬다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거의 한 7-8%의 수익이 났었는데 끝나면서 조금 네, 빠지면서 끝나가지고 약간의 한 3% 정도, 3-4%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그 종목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은, 최소한 20-30% 정도에서, 40-50%, 장기적으로는, 네, 따블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만약에 또 안 올라간다 하면은, 네,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ELP도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오늘 7,310원에 마감했네요. 네, 거의 뭐, 좀 올라가면 2, 3일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네, 5일선을 크게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팔아도 되고, 확실하게 21선 깨면 팔아도 되고, 추천가는 뭐 3,000원이기 때문에 추천가 대비, 네, 더블이 더 갔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뭐 지금 들어가고 싶을 때는 음봉 나왔을 때 약간 들어가서, 손절가 정해놓고 네, 들어가면 되겠죠. 많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안심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딱 정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할 때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알고 투자를 하면 거의 성공을 해요. 거의 뭐 대박이 나오잖아요. 안심 종목에서 대박이 나오고 더블에서 10배까지 거의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종목에서 나옵니다. 종목을 모르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은 그냥 뭐 10분의 1 투목 나고 추가 매수를 아무래도 소용이 없고 주식 투자에서 크게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모르고 하면 실패해요, 거의 다. 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모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큰 사건 났었죠. 그런 분들도 보면은 가상화폐에서 크게 실패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만 원짜리가 뭐 15원까지 떨어졌다잖아요. 만 원짜리가. 저도 가상화폐를 한번 몇 개 사봤는데 전에 100만 원치 한번 시험 삼아서 한 6종목을 사봤는데요. 처음에는 한 종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정리하고 말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반도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600만 원에서 300만 원 건졌네요. 그 뒤로 보니까 한 종목인가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석도 안 되고 형체도 없고 여러 가지로 빠질 때도 끝도 없이 빠집니다. 만 원짜리가 여러분들 천 원까지 빠졌을 때 아 많이 빠졌다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 100원까지 빠졌는데 진짜 많이 빠졌다 큰 코 다쳐요. 10원까지 빠지니까 또 10원까지 빠졌을 때 들어간다 엄청 빠졌다 큰 코 다쳐요. 없어져요. 여섯 종목 사는데 다섯 종목이 없어지면 뭐 말 다 했죠. 그거는 처음에 이제 아 여러분들이 그 알고 들어간 그 시계계에서 그 종목을 아는 분들 초창기 때 올라갈 때 그때 어째 잘 들어간 분들만 수익을 내는 거고 그 뒤로는 거의 뭐 답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워런 버핏 월가 영웅들에게 있습니다. 아는 데에 투자해라. 내가 아는 거에 투자를 할 때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아는 종목 있죠. 아, 이런 종목은 수익이 나겠다. 아는 종목에 투자하면 거의 수익이 납니다. 네, 지금 뭐 장이 괜찮으니까 오늘 아침에 추천하는 것도 추천하자마자 수익이 났고 그리고 또 멤버십에 추천한 종목도 추천하자마자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난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장이 나쁠 때도 네, 여러분들이 비중조절만 잘하고 대응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남들 다 손실 볼 때 같이 손실 보면 좀 위로가 되지만은 다 벌고 있는데 본인만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동안은 뭐 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종목으로 뭐 수익을 내면 될 것 같고 뭐 하락 신호 와서 또 지수가 하락한다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미리 뭐 겁먹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살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요일 네,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